앞서 보신 세월 5월의 작가 홍성담 화백은 최근 안산 단원고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화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단원고 학생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홍 화백은 세월호의 비극에 천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80년 광주 항쟁의 시민군으로도 참여했던 홍 화백은 진도 세월호에서 광주 5월을 봤다고 합니다. 제 작업장이 현재 작업장이 안산 단원고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단원고 학생들이 두 명이 와서 이제 제 작업장 청소도 해주고 뭐 이렇게 치워주고 정리도 해주는 알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여학생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이쁘고 그런데 집이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그 단원고 내가 아는 선생님이 뭐 얘를 좀 아르바이트 좀 할 자리가 없냐. 얘가 그림도 좀 취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알바비를 계산할 때 또 5만 원을 더 얹어서 주었어요. 지금도 참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나는데 아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제가 세월호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이제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한 5일 정도 있으면서 수색 3일 만에 올라오는 그 단원고 학생을 제가 직접 그 식구들과 함께 그 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진도 팽목항과 진도 실내 체육관을 제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물속에서 아이들과 승객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3일간에 걸친 물고문으로 죽어간 이건 대학살극이다. 80년 광주 5월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신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학살 사건은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익을 내야 하는 그 정글식 이를테면 그 자본주의의 법칙 이것과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무능력한 정부가 무능력한 정권이 삼자 카르텔로 형성돼서 맺어진 학살 사건입니다.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 대통령의 무능력함 때문에 정말 거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백치에 가까운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팽목항 바로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진정성이라고는 단 한 푼어치도 없는 저 그 맨 얼굴 저 얼굴에 정말 가증스러운 무능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가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런 따위의 국가 시스템에서 이런 정도의 풍자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사실은 이 시스템이 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약하다는 이야기.
저는 민중미술 1세대로서 그리고 광주항쟁을 겪었던 화가로서 저는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는 또 다른 광주들, 그러니까 또 다른 국가폭력들과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때론 한눈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쉬고도 싶어요.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도 그리고 싶고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싶고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운명을 거슬리지 않겠다, 피해가지 않겠다 하는 게 제가 제 자신과 일찍이 약속한 내가 5월 80년 5월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죽은 자들과 죽은 내 동지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